오늘 경기 전에 네. 이은재 선수가 네. 현진아 잘해라 막 이렇게 하고 갔거든요. 이 사람 봐라. 네, 정말 네. 거짓이었다고 생각하니까 네. 마음이 쓰라리네요. 믿을 사람이 없네요. Hey guys, this is Ashley King of Horizon Esports and I'm joined by Doran, the top laner of Hana Life Esports. After they do go 2-0 on the second week of 2024 World Championships fifth stag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상당히 치열한 경기였는데 그래도 결국은 G2를 꺾고 2대 0을 달성하셨습니다. 승자조로 직행하시게 되셨는데요. 소감부터 여쭤볼게요. 오늘 G2 경기 승리로 이기긴 했는데 일단 경기 전에 좀 이제 팀들 간에 하는 말들이 G2 되게 잘한다. 되게 다방면으로 좀 장점이 있는 팀이다라고 많이 들었는데 네. 저희는 사실 G2랑 스크림을 거의 해보지 않았어서 오늘 경기 때 좀 이제 만나봤는데 네. 와 확실히 되게 그 이번 메타를 잘 꿰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G2가 라인 스왑 같은 거나 그런 네. 것도 되게 잘하고 네. 좀 힘들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야이크 선수가 바론 스틸을 하는 장면이 많은 LCK 팬들의 약간 심장을 졸이게 했던 것 같고 네. 사이드를 계속 이제 G2가 두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어떻게 받아들이셨고 어떻게 좀 카운터 치려고 하셨나요? 근데 사실 저는 뭐 LCK 보통 LCK 팀이었으면 사이드를 더 세게 안 하고 그냥 네. 이제 상대 팀 입장에서 그냥 한타를 봤을 것 같은데 G2는 또 되게 까다롭게 사이드 네. 운영을 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쵸. 뭐 저희가 결과론적으로는 잘 되긴 했지만 네. 되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네. 되게 잘한다고 느꼈습니다. 메타 이해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 패치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메타가 바뀔까? 좀 기대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좀 안 나오는 챔피언도 있고 나오는 챔피언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스몰더랑 럼블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네. 오늘 이렇게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라인 수업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고 네. 현재 메타 적응은 얼마나 되어가고 있나요? 일단 월즈는 메타가 뭐 하루만 해도 많이 바뀌고 맞아요. 뭐 8강에서 4강 넘어갈 때도 많이 바뀌고 그래가지고 좀 메타 적응이 쉽지가 않은데 지금 스위스 메타는 네. 그냥 일단은 라인 스왑이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고 또 탑라인 같은 경우는 네. 럼블이 너프를 많이 먹긴 했지만 그래도 네. 아직 저력 있는 챔피언? 장점이 확실한 챔피언인 것 같습니다. 좀 가벼운 질문이고 너무 뻔한 질문이기는 한데 요즘 인터뷰들에서 이런 질문을 다들 많이 하거든요. 지금 현재 해체탑이 누구인 것 같은가? 이제 빈 선수는 대단히 당당하게 내가 해체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기인 선수라고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 그래도 롤드컵을 있는 사람은 해체탑으로 쳐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도란 선수한테도 물어볼게요. 지금 롤드컵에 출전한 탑라이너 중에 제일 강한 탑라이너 누구입니까? 일단 본인이라고 하는 선수들은 되게 진짜 자신감이 너무 높고 자존감도 되게 높은 것 같아서 되게 리스펙하고요. 네. 제가 뽑는 세체 탑은 뭐 월즈를 우승한 선수겠지만 네. 지금 당장 저는 우승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로 뽑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작년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도란 선수가 이전에도 3대 0으로 스위스 스테이지에서 바로 8강으로 진출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롤드컵은 확실히 마라톤이구나. 이렇게 페이스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도란 선수도 당연히 우승이 간절하실 거고 많이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도란 선수한테 이번 롤드컵을 우승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당연히 꼭 해야 되는 걸 수도 있겠는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일단 월즈라는 무대에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선수로서는 되게 자부심을 느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또 그런 대회에서도 모든 팀들을 이기고 우승한다는 거는 되게 뭐 인생을 살면서도 네. 뭔가 배우는 것도 많을 것 같고 뭔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런 것들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꼭 하고 싶네요. 피너 선수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나중에 프로 생활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돌아봤을 때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일했던 시간이라던가 약간 피땀 이런 게 헛되지 않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대요. 이런 부분은 도란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뭐 사실 월드 우승이란 게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네. 극소수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네. 뭐 제가 프로하면서 만에 하나 못하더라도 네. 너무 그게 좌절하진 않을 것 같고 네. 그냥 저는 지금 이 프로 생활하면서 네.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앞으로 경기가 얼마 정도 남았잖아요. 그 LNG를 만날 수도 있고 다른 일회형 팀들을 만날 수도 있겠네요. 아직 다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어떤 팀이 좀 경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시점으로 2승 0패 라인인 팀이 아 젠지도 있네. 젠지, LNG, 하나생명 네. 이렇게 세 팀이 있는데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LCK 팀이 되게 잘하고 그리고 되게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네. 뭔가 다른 리그 팀을 만나보면 또 예.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젠지를 만나기 싫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일러 바칠 게 있는 게 네. 아까 리엔즈 선수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리엔즈 선수한테 하나생명하고 G2 중에 누구를 응원하느냐 하니까 G2 화이팅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경기 전에 리엔즈 네. 선수가 네. 현진아 잘해라 막 이렇게 하고 갔거든요. 이 사람 봐라. 네, 정말 네. 거짓이었다고 생각하니까 네. 마음이 쓰라리네요. 믿을 사람이 없네요. 믿을 사람이 없네요. 하나생명이 우승 가능성은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번 하나생명 선수단 모두 우승에 대한 욕심이나 좀 열정이 되게 강하다고 느끼고 있고 뭐 그런 마음가짐만 있어도 솔직히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지금 기세는 뭐 개인적으로 저희 팀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뭐 팀 분위기도 좋고 연습을 하면서 배우는 그런 것들도 되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금 가능성을 수치로 표현하기 좀 힘들지만 아주 높다고 생각하고 자신도 있습니다. 제카 선수와 바이퍼 선수는 이미 로이드컵을 들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도란 선수는 처음일 거고 LCK 컵을 처음 들어오셨을 때 기뻐하셨던 기억이 저는 많이 나요. 런던에서 그 넓은 경기장에서 로이드컵을 들어올리면 그건 어떤 기분일까요? 그 기분은 아마 제가 직접 하기 전까지는 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일 것 같고 뭐 언젠가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도란 선수 혹시 튀세요? F입니다. 예? 네? F입니다. 아, 제가 진짜 농담을 해봤어요. 저는 아주 T거든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한국에서 늦은 시간까지 계속 지켜봐주신 그리고 유럽에도 중국에도 미국에도 도란 선수 이제 요즘 팬 안잖아요. 솔직히 알고 계시잖아요, 스스로. 그분들한테도 한마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유럽에서 이렇게 월드 경기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이렇게 경기 출전하면서 또 그 경기하는 것 자체로도 너무 행복해서 여기서 더 열심히 잘 준비해서 꼭 좋은 성적 내볼 테니까 많은 팬분들 끝까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어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떤? 영어로요. 영어로요? 네. 저 영어 잘 못하는데. 뭔 할 수 있잖아요. Good night, everyone. 와.